절대 네 상대가 아니야. 난 마음 정했어. 네 마음 그거 다 착각이고 동전이야. 나 어린애 아니야 엄마. 그 정도 분별력은 있다고. 아니 분별력이 있다는 녀석이 그런 여자를 만나? 누가 뭐라고 해도 나한텐 좋은 여자예요. 뭐? 좋은 여자? 말로 해선 안 되겠어. 얘 밖에 못 나가게 가둬둬야지.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정리될 수 있겠지. 나 정원 씨랑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마음 변하지 않아. 마음이 왜 안 변해? 사람 마음 다 변하게 돼 있어. 그렇게 쉽게 변할 정도로 가벼운 감정 아니야 나. 나 정말 진지하다고. 정원 씨랑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. 수영이 너 미쳤어? 엄마 내가 회사 일 얼마나 하기 싫어했는지 알지? 근데 엄마가 정원 씨 허락해준다고 해서 그날로 연예인 관두고 회사 들어갔어. 그만큼 진심이라고 내 마음. 애 딸린 과부의 전과까지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제가 좋대요. 심지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원했던 걸 지금껏 싫다고만 했었는데 제가 하라 그러면 할 생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윤정원, 그때 그 말이 이런 뜻이었어? 회사 일을 하든 뭐 하든 윤정원은 안 돼. 그럼 나도 엄마 아빠 뜻대로 못 해. 홍수영, 윤정원 못 만나게 하면 회사 일도 못 하겠다는 거니? 애초에 정원 씨를 허락해주는 조건으로 하기로 한 거였잖아. 너 말할 것도 없어.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. 윤정원은 그래 알았어. 회사 나와서 착실하게 경영 수업하다. 그럼 윤정원 문제 다시 생각해볼게. 여보. 엄마 아직 허락한 건 아니야. 그 사람을 알려면 사계절을 겪어봐야 되는데 너희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. 아,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일단 1년 만나봐. 만나보고 그때도 네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. 알았어. 정말 고마워 엄마. 정원 씨 곁에서 지켜보면 엄마도 좋은 사람이란 거 알게 될 거야.